내일 휴방할 생각 행복하냐고? 월요일과 화요일이 고정 휴방 날인가요? 오늘도 한국의 클래식 같은 형님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자리하여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 우리 맹금류. 고맙습니다. 네. 아니, 내일은 랄프가 이사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치야. 내일 내가 사준 고릴라 어디 있음? 고릴라 안방에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이 고릴라 걔 좀 무서워해 갖고 여기서 치웠어. 안 버렸어. 호태야 어제 풍 안 터지고 오슈겐방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풍 채워지니 6시 됐다고 귀신같이 일어나더라. 코트야. 맞아요. 코트야, 근데 네 머리는 왜 그렇게 잘났어? 미안합니다. 오늘은 일단 내일 낮 2시에 이사가 있겠습니다. 랄프가 다시 이사를 오고요. 짐 좀 싸야 돼. 네, 짐도 좀 싸야 되고 컴퓨터도 좀 빨리빨리 싸들고 와야 돼. 컴퓨터도 약간 좀 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오늘은 잘하면 6시, 예. 좀 덜하면은 4시 이렇게 방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일찍 가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랄프가 내일 이사 오는데 내일 이사 파티가 있어요 또. 예. 그렇죠. 짜장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컨디션 좆박 안 노. 예, 좆박 같습니다. 굳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맞아, 이사할 때 샴페인도 터뜨려야지. 사천구역 때 이때 시기 말이야. 예. 태연의 파티 아니죠?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fuck. 코트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머리 그렇게 잘났어? 머리가 뭐가 어때서 이쁘기만 하고. 코트야. 형 식장 잡은 거 그거 돈 안 뺏으면 내가 여자친구랑 대신 써도 될까? 가볍게 무시. 가볍게 무시. 예. 소피야, 지져봐. 멍멍. 지져드렸어요. 아, 월, 예.
나 배고프네. 나 육회를 먹어야겠다. 나 육회와 육사시미를 먹어야겠다, 랄페야. 시켜라. 배고파요. 몹시. 아닌가? 족발 먹을까? 잠깐만, 랄페야. 족발 먹을까? 아, 족발의 그 꼬들꼬들한 식감도 좋은데. 천천히 결정하시고 오다 주십시오. 족발 먹을까? 육회 먹는 족발이 낫지. 족발을 족발 먹자. 족발. 아, 족발 땡기네. 족발 진짜 맛있는 집에서 시키자. 마지막으로 시켰던 집은 글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더 맛있는 집이 있었어. 혹시 그 이름이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러면 아우, 꼬들꼬들한 족발 너무 땡기네. 개 땡기네. 그녀들이 원해요? 벌써요? 전 아니에요. 아닙니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걸요? 그 유예기간이란 게 필요하죠. 박대박 드셔보셨어요? 박대박 족발이라. 박대박 드셔보셨어요? 박대박 박대박 족발이라. 잠깐만. 일단 메뉴에 있는 거 바로 걸렀고요. 먹었을 테니까요. 아니 그 내가 정말 맛있는 족발을 최근에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 주문 내역이 있을까요? 주문 내역이 있는데 방송 안 할 때 먹었어. 그 당시에 이제 주영이 방송하고 있을 때 아마 시켜 먹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당신은 주방이었다. 어허. 새로 족발 같기도 하네. 새로 족발. 그날 다른 음식 뭐 먹은 건지 기억 안 나십니까? 품절됐네. 이게 방송할 때 먹은 거죠 이게? 이게 제주 청. 이게 방송할 때 본 거지? 9시 시킨 게 방송할 때 본 거 같고. 아니지, 저게 맞지 않나? 저게 맞지. 9시에 내가 족발 시켜 먹은 적 있었나 방송에서? 맞잖아. 그러네, 이날 6월 1일이면 거기 같아. 야, 뭐, 여기네, 오케이. 똑같이 담아서 시키면 될 거야. 끝. 앞발만 시키던데요? 그 앞발? 어? 앞발만? 맞아요 이거? 맞아 앞발 똑같이 시킬게요. 똑같이 시켜. 거기 맛있다. 그냥 이걸 바로 시킬게요. 똑같이. 응? 똑같이 바로 시킬게요. 다른 거 추가합니다. 똑같이 시켜. 오늘은 족발 먹을게요. 예. 요즘 워낙에 배달비가 막 올라가, 그 배달 음식들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저는 족발이 진짜 은근히 가성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음식 시킬 때 근엄해 보여? 오늘 커피 마시고 하면은 금방 좋아질 거예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방종하고 나면 바로 푹 자야죠. 그래야 내일 랄프 그 이사할 때 좀 깨어 있지 않겠어요? 주무셔도 됩니다. 아, 나 자고 있어도 돼? 짐이 몇 개 없어가지고. 어차피 그 이제 용달 아저씨랑 같이 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용달 아저씨. 아저씨가 제 짐에 거의 그리고 85% 정도가 옷. 옷이에요. 하긴 옷이랑 컴퓨터만 갖고 왔잖니. 네, 옷, 컴퓨터, 신발. 혈혈단신으로 왔잖니. 저가 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저도 좋을 텐데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사람이 또 쉽잖아요, 이게.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솔직히 좀 정신적으로 건강했을 때가 예 네. 그랬던 것 같아.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던 삶. 근데 코트 보면 시진핑 같아. 이건 진심이야. 예? 시진핑이랑 저랑 뭐 어디가 같죠? 예. 무슨 소리세요 이게? 슬슬 오토바이 탈 수 있는 계절이 올 거야. 좀만 참으라고. 죄송하지만 어제 탔습니다. 그래도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어제 한 21명인가? 네, 와 진짜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봤어. 네, 어제 좀 미친 듯이 탔습니다. 왕복 한 300km 탄 거 같고 집에 돌아오니 5시 반이더군요. 밥 먹고 뭐 하고 자니까 잘 때 시간이 7시인가 그랬어. 7시에 잠들어서 랄프가 온 시간이 10시 반에 날 깨웠으니까 3시간 반 꿀잠 잤네요. 네. 여기서 나와요. 누가 나오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바이크 타라고? 20분 남았어요. 아 자는 거? 아 잠시간? 아니요 난 내가 1시간을 자건 30분을 자건 아예 안 자건 방송하는 건 의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켰잖아. 그리고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쫙 올라오는데. 그렇죠. 그게 뭐 밥 금방 오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민한 상태로 방송. 아니요 전 예민하지 않은데요. 어제 좀 어제 성지합 창단 하기 전에 좀 예민했었죠. 근데 막상 성지합 창단 시작하고 방송이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어제 기분이가 좋았어요. 뭔가 다시 성지합 창단 열심히 하면은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 성지합창단 코순이의 희망을 봤다고? 그러게? 그러게 진짜 어제 여자 시청자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노래를 해줄 줄 몰랐네 나는. 코순이가 있긴 있다. 형님 랄프라도 있으니까 외롭진 않으시겠어요. 독립하니까 졸라게 고독하네요. 코디야. 요즘 방송 열심히 해서 너무 좋아요. 애드걸룬 모아놓은 거라도 보내요. 감사합니다. 제 노력을 알아주시다니. 사람이 인정욕구가 항상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욕구가 있어. 근데 그거 이제 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예전에는 이제 좀 인정받고 싶어갖고 바라그 했는데 지금은 그냥 누가 인정을 안 해주건 해주건
내 자존감이 중요한 문제라. 내가 내 자존감만 있으면 누가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이제 나를 딱 생각해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방송을 했다. 어? 그러면은 나는 코트야. 굳이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긴 하더라고. 구역구역 광고 챙겨보면서 얻은 애들 올리자.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좋아질 것 같아요. 컨디션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내일은 아마 휴지 않을까요? 랄프도 오고 또 랄프 오고 나서 이삿짐 다 옮겨놓고 나면은 둘이서 같이 게임도 아, 좀 하고. 그럼 좋아. 예. 공격적으로 간인 감사합니다. 119개. 감사합니다. 담배 꺼내는 거 보고 담배 불 붙여주시는 거구나. 아이 고맙습니다. 공격적으로 간인. 이별하고 한지 안 합니까? 근데 이별을 해서 괜찮은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냥 좀 이별에 좀 무덤덤한 편이에요. 예, 원래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별을 뭐 빌미로 방송을 쉬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예, 좀 프로답지 못하다, 기분이 태도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헤어질 때도 주영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쉬고 그날 그러지 말고 방송 하던 거 계속 하고 그러자, 각자가 하던 또 그게 있고 각자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그 이별에 막 매몰돼 갖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둘 다. 아니요 근데 긁는다고 긁히질 않습니다. 뭐 그거 뭐 이별한 거 가지고 뭐 에, 그게 뭐라고. 담배 한 대 필게요. 중대 발표인데 200명밖에 안 보는 뭔 개소리야? 아, 뭔 소리야? 뭔? 야, 아무 말 하는 거예요 그냥. 방제 때문에, 방제 때문에. 아,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거 때문에. 아 우리 도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떼야 어제 너무 고마웠어. 어제 매우 고마웠다.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아이 무슨 뭐 나 혼자 산다 무슨 관음 예능 찍습니까? 뭐 랄프 오는데 무슨 파티를 해요? 그냥 이삿짐 옮겨놓고 랄프도 옷 정리 다 해놓고 세팅 이렇게 딱 맞춰놓고 월요일 그렇게 좀 쉬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고 이제 또 방송하고 그러는 거지. 어제 토크온에서 봤던 타투이스트요. 오는 여자. 스바라마 어제 왜 해리 포러 안 했어? 해리 포러. 호그와트. 아, 100개 감사합니다. 호그와트 해야죠. 해야죠. 어제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냥 밖에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모르겠어. 그냥 좀 어제 방송하다가 뭐 오쇼하고 뭐 해리포터 하고 호그와트 게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잤으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잤겠죠. 근데 어제는 그냥 밖에 막 뛰쳐나가고 싶더라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주일 전에 그 백종원 거리 가서 그 충남 예산 갔던 그 기억이 좀 그게 좀 되게 힐링이 됐었어 갖고 갔다 온 거죠. 예. 그날이 헤어지고 다음 날이었던 것 같은데. 좀 비워내는 거죠. 예. 이제 시즌1이에요. 시즌1이고 뭐 자주 타겠죠. 자주 타는데 이제 구분하고 탈게요. 이제 제 개인적인 취미는 개인적으로 즐기고 할 건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줬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걸로 뭐 영향을 안 드리는 쪽으로 제가 좀 해볼게요. 코순이랑 무슨 합방을 해요? 네. 그래도 좀 헤어지고 났는데 이게 좀 그게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진정성 있게 보이지. 그래 뭐 여자 관련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네. 애도기간이란 말이 웃기네. 애도기간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힘들 건 없잖아. 아, 뭐 꼭 이별이 힘들어야 하나.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또 이별하는 것도 있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네.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긴 한데 뭐 필리핀 한번 또 갔다 오고 싶긴 하네요. 10년 전에 필리핀 한번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 여행 간다 그러면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코무식. 흰 개, 황 개, 그 개들 보고 싶노. 흰 개, 황 개. 존나 웃기네. 근데 내가 개 강아지를 또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진짜 한 생명이기 때문에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를 또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과거에 또 내가 잘 키워보려고 했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또 입양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효과라는 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해놓고 강아지 막 보내고
그러고 나서 또 어린 강아지 또 입양하고 그거를 거의 패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은근히 많아 그런 사람들. 근데 나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반려견 키우기를 도전했으나 아 깨끗한 척 좀 하지 말고 오슈나 좀 켜라. 아 뭘 깨끗한 척을 해. 뭔 소리야 그게. 깨끗한 척을 한다니. 어제 어제 참 감사드립니다. 어제 진짜 예 컨텐츠 끝나고 이제 오슈 아 그 약발방 하고 있는데 풍선이 좀 질근 것 같아갖고 중간에 잠깐 끊고 풍선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우 약발방 하면서 어제 한 3,000개? 2,600개인가? 뭐 그렇게 받았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또 12,000개까지 딱 예, 풍선 받고 그래가지고 어제 참 감사했어요. 쏴달라니까 쏴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참 그 풍선 언급을 많이 안 하고 방송을 그동안 좀 했던 게 그게 좀 진정성이 좀 느껴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어제 매우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오늘도 사죠. 아이고 도떼 너무 고맙다. 어 진짜로. 아 도떼 너무 고마워요. 아, 그 녀석이 나오네. 이렇게 이별했다고 그 사귀었던 대상을 자꾸 볼드모트화 시키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드립으로 재밌어서 하지만 주영 입장에서 그걸 보면 기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 주영이가 지금 방송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채팅 치시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런 거는. 사람 좋은 척이래. 사람 좋은 척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런 거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진짜 뭐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건 너무 좀 형식적인 것 같고 원래 사람이 한번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좆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죠. 계속 스스로 증명하고 살아야 돼.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벌이죠. 앞으로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거지. 짐이지. 앞으로 뭐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릴 만한 그런 뭐 사생활 같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릴 만한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내 스스로가 진짜 복귀할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2월 14일이 제가 이제 복귀한 지 1년이 다 돼 1년째네요. 맞습니다. 2월 14일부터 작년 2월 14일부터 내가 지금까지 몇 시간 방송을 했을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 열심히 달려왔다. 네. 때로는 진짜 피곤하고 하기 싫고 때로는 예민해서 때로는 막 방송이 막 좀 키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랬던 날들이 많았는데 어쨌건 1년을 채우네. 또 이렇게 별일 없이 별일 없진 않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1년 동안 다사다난했네. 나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이게 진짜 복귀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가 나한테는 이제 이번이 약간 연말 같은 느낌이네. 연말 결산 같은 느낌. 여러분들도 한 1년 동안 방송 보시느라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물론 방송 지금까지 하면서 좀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 네. 뭔가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뭐 재미를 느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네. 항마력 존나 떨어지는 소리를 집어넣어라 이랬는데 내가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뭐 뭘 했나요? 말을 너무 이쁘게 하죠? 네. 제 마음씨가 이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못 견딘다고? 이 정도도? 이게 오그라들 정도야? 아, 진지해지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텐션 떨어져요. 예, 텐션 떨어집니다. 텐션이 떨어져도 그 텐션을 붙잡고 계속 말을 해야 저도 나 저도 이따가 뭐 뭘 할지 모르는데. 요즘 기분이 어떠냐고? 요즘 기분 괜찮은데? 어제는 기분 좋았죠. 갑자기 풍선 언급했더니 그래도 만 개 넘게 채워주셔갖고, 네, 기분 좋았습니다. 풍선의 기분이 좌지우지하는군. 그죠? 남는 건 풍선인기라. 풍까지 흐르는 거 같은데요? 아, 제가 오늘은 좀 평소보다 더 느릿느릿한 게 3시간 반 자서 약간 좀 뇌가 아직 안 깨었어요. 안 깨어졌어. 그래서 조금 텐션이 지하 안반수급 텐션이라 죄송합니다. 노래에 대한 애착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뭐 내가 진짜 빡세게 부르려고 해도 예전만큼 안 나와버리니까 답답한 게 심해갖고 예전에는 노래 자체를 기피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도 떨어진 폼이라도 이 상태에서 좀 집중해서 빡세게 부르면은 열 곡 중에 한두 곡 정도는 음정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음정이 꽤나 그래도 부르는 좀 그런 스킬들이 예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뭐 불러드려서 그런지 예 아니요 이제 뭐 앨범 이런 거는 내는 거 자체가 그냥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 같아서 예 그냥 본업이나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내 본업은 무엇이냐? 방송이죠. 예. 방송 열심히 해서 잘 해서 좀 재밌는 장면 좀 많이 만들어 드려갖고 또 나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예, 끊임없이 계속 유튜브에 이제 올리면서 예, 떡상의 기회를 노리는 거지.
다 똑같지 뭐. 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음 우결 BJ 콘텐츠는 누구인가요? 아니요. 예. 저는 이제 공개 연애 같은 거 절대 할 생각이 없고요. 예. 사실은 결혼에도 좀 많이 소극적이에요, 이제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뭐 주영이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서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예. 멀찌감치 내 인생을 되돌아 봤을 때, 아, 결혼이 쉽지 않구나, 이런 걸 느꼈죠. 예. 근데 그런 그 개인사 이야기는 좀 그만하십시다. 예. 얘기하면 또 넌 결혼하지 마, 넌 연애하지 마 이러니까. 야, 여러분들이야 뭐 방송 화면에서만 보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부추 드시나요, 형님? 부추 안 먹어. 명이나물 드시나요, 형님? 왜? 양배추 드시나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드시나요 물어봐. 대충 저기 해가지고 오면 되지.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그래, 올리기 힘든 것들 올리지 말아라. 뭐 틱톡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틱톡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틱톡에서 내 욕을 하건 뭘 하건 알바노입니다. 예. 굳이 틱톡 들어가서 제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욕짓거리 하나. 욕먹는 거 이제 뭐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예, 뭐 언급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안 보기 때문에. 예. 안 먹어? 랄프야? 먹어야지. 같이 먹자. 야, 막국수 좀 비벼온나. 가운데 목소리 나가네. 정전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정전기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뭐지? 가습기? 가습기 예전에 사다 놨던 거 창고에 그대로 있지. 네. 내일 가습기 좀 저 틀자. 가습기 나가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아, 좋다. 요즘 가습기 쓰는 사람 있냐고? 아니 겨울철에는 좀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예. 초음파식 가습기 쓰면은 전자제품 마탱이 간다. 아, 초음파식. 그냥 쓸게요. 예. 다시 사면 되잖아요. 전자기기들은. 가습기 틀었다고 전자기기들이 갑자기 뭐 EMP 맞은 것 마냥 치익치익 하면서 막 불꽃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단 겁니까? 안 그래요? 또 비꼬네 시벌놈이. 아니 뭘 내가 비꼬습니까? 이게 뭘 비꼰 거예요. 아니 너무 극단적이시네. 그 욕하지 마세요. 왜 욕을 하세요?
말투가 재수가 없어요. 왜 나를 못 건드려서 안 다리지, 다들? 응? 어떻게 보면 오늘 텐션은 진짜 노래하는 코트가 아니라 인간 윤태훈의 텐션이네요. 예. 평소에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왜 여자가 꼬이지? 돈이 그렇게 좋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일단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남자로서 매력, 예, 사람으로서의 매력 이런 게 있으니까 예, 연애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돈 맞아. 네.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먹자. 근데 그거는 팩트가 진짜 아닌 게 제가 알잖아요. 여자한테 돈 안 써요. 형님 데이트도 백반집에서 하시는 분인데 예? 기사식당에서 데이트 하시는 분이에요. 어우 맛있다. 사귀거나 뭐 그러면 돈 쓸 줄 알고 만났는데 돈을 안 쓰니까 그때 헤어지는 거라고? 그런가 봐요 그러면. 아 진짜 꼬들꼬들하게 개맛있다. 맛있네. 역시 앞쪽이야. 오늘 힘이 없어 보이는 게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거고. 근데 뭐 이런 편안한 텐션으로도 방송을 해야지. 아 텐션이 다 뒤져서 오늘 내가 재미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늘 쉬고 더 좋은 텐션으로 뵙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왜냐면 뒤진 텐션이라도 방송 키는 게 맞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가 사실 오늘 좀 이렇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오늘만 날입니까? 그래도 방송 켰지 않습니까? 지랄하지 마세요. 이게 맞지. 뭘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방송 관련 휴방 관련 욕을 많이 먹어갖고 키는 게 맞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생색 좀 내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직업과 직접 이 직업을 통해서 뭔가 약간 고뇌를 해본 사람들이랑은 약간 그 간극이 좀 있어요.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있습니다. 예.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 이 일이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허들이 그만큼 낮으니까 아무래도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겠죠. 근데 진짜 해보지 않으면은 말을 말아야 돼요. 굉장히 겸손해져. 해보고 나면은 막상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 있을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 길을 아는 자와 가본 자는 달라요.
코트야. 오늘따라 음식도 노인네 마냥 우물우물거리네. 이빨 빠졌나? 말을 좀 줄게요. 오늘 뭔가 재수없나 보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풀영상 댓글 보셨나요? 못 봤어. 아니 쩝쩝거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의식하시나 해서요. 아 나? 나 못 봤어. 아, 어제 좀 쩝쩝거렸나 보네. 나도 모르게 쩝쩝거렸구만. 네. 텐션이 다 뒤져가지고 이 지랄하는데 재수없다고. 근데 어쩌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텐션이 병신이라서. 어쩌겠어요. 이것도 저인 것을 이제 좀 받아들이시고 편하게 보세요. 그 정 불편하시면 다른 방송, 텐션 높은 방송 가시면 되지. 싫어. 기침이요. 저 헛기침 얘기도 있고. 가래가 좀 많이 끌 때가 있어요. 좀 킁킁거리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목이 맥히죠. 그래서 형이 물을 많이 먹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하루 2리터씩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방송 안 하고 있을 땐 되게 심하잖아. 킁킁거릴 때 가래 걸릴 때 아, 내가 왜 오늘 생고기보다 이걸 원했냐면 이 부분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 꼬들꼬들한 이 식감? 이게 갑자기 너무 생각났어. 그래서 우회를 했죠. 가격도 더 반값이야. 생각해보면 맞죠. 육회 하나 가격으로 먹는 거죠. 제가 뭐 양질을 지향한다, 뭔가 몸에 홀린 것처럼 방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간한 사실 말씀드릴까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올해 37이에요 내일 모레 진짜 40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철을 든다, 철든다 이런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20대 중후반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죠. 나이가 딱 제 동년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세요? 응? 제가 29이에요 올해. 그니까 내년에 서른 내년에 서른이다고?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나이 먹는 걸 가지고 너무 현타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우린 남자라서. 남자는 크게 그런 게 없어. 나이 먹어도 다행이야.
근데 남자는 와인이야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막 그 남자는 와인이야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오그라들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 듣는 게 좀 족같을 것 같아. 그냥 나이 처먹는 거 어떻게든지 그 자위하려고 하는 말 같아 꼭. 괜히 나이 처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는 것을 막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말 같아.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게 맞아요.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다, 맞지? 네. 평소에 족발 잘 안 먹는데 맛있네요, 여기. 그래, 맛있다니까. 코트는 확실히 내로남불의 정석 같은 사람이다. 아니 그 보는 방송을 보는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좀 이중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나빠 보이고 그러는데 왜 굳이 방송을 볼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예, 그 맛에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결국은 재미가 아닐까요? 내로남불을 하건 뭐 성격이 이상하건 결국 재밌으니까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매력이 있고 또한 그런 점들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매력이 있긴 하지. 그건 맞죠. 좋아 좋아. 코트야, 형도 잘 숙성된 겨드랑이 비피자 쓴 맛이 그런 거야. 그런 거구나. 오늘 라면 안 먹을래요. 왜냐면은 자기 전에 먹었거든. 완전 맛있다. 네. 이거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응. 아 형님 뭐 탄산 안 주시니까 집에 탄산 음료가 배달로 온 게 막 20개 넘게 있어요. 네가 다 먹어. 저 당뇨 걸려야 돼. 저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랄프 오면 같이 게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다. 저희 같은 이제 찐나가 취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형이 뭐 바이크 있다고 해도 맞지? 이만한 거 말고 어떡해? 다크앤다크 같이 해봤는데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재밌었는데 나는 그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죽으면 다 템을, 있는 템을 아니야 죽으면 다 있는 건 좋아. 약간 로그라이크 같아서 좋아. 근데 내가 열심히 파밍해가지고 결국은 탈출해서 던전 탈출해가지고 템을 모았는데 그걸 들고 들어가면 다 있는다? 그 귀속되는 그 템을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 좋은 템 사면 뭐해? 상점 같은 데서 죽으면 잃으니까 죽으면 잃잖아. 그래서 하드코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말은 몰입이 되잖아요. 그게 합리화 그러니까 난 좀 불합리하다 생각했던 게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두르고 있는 템은 안 떨구게 만드는 게 맞지. 그런 이제 그거를 깬 거죠 저를. 난 별로야 진짜. 그래서 하드코어고 그런 애들을 잡으 한 번 잡으면은 바로 부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그 게임. 전 바로 안 하고요. 맞아. 제가 그래서 하드코어도 안 했어요. 재밌다 재밌다 했는데. 진짜 맛있어 족발. 아 방송인은 철들면 끝난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감성은 그랬던 것 같은데 전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 막 열받아하고 제 기분 망쳐보려고 머리 써가지고 막 채팅창에서 별별 질문 다 해대시는데 죽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또 얘는 빡치게 한번 해보려고. 귀여워. 문제되는 말은 아니냐? 아니죠. 북유럽 신화에서도 바이킹들 열심히 전투하다가 최고의 가치가 싸우다가 전사하면 바랄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채팅창에서 열심히 우리 전투력 키워가지고 예 뒤지시란 얘기예요. 바랄라로 꺼지란 얘기죠. 바랄라로 가세요. 남 물어 뜯다가 그냥 뒤지란 얘기죠. 어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난 이거 다 먹을 거야. 그 영상이 노출률이 높나 봐요. 뭐가? 형이 봤던 조치 영상. 아 그래? 네. 다 똑같지 뭐.
그 노출이 높으면 확실히 보이는구나. 아, 지리네. 저희 채널은 언제 노출되나요? 언제나 기회를 주겠지? 뺏어왔어요 이제도 잘 되다가. 응? 고추가 있었네. 네, 드세요. 저는 매운 거 못 먹어요. 고추 못 참지. 이거 35,000원인가? 37,000원 배달비까지 다 해가지고. 아, 훌륭해요. 이 정도면 진짜. 맞아, 은근 가성비야. 다른 음식들이 비싸져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어제는 진짜 병천순대 원조 국밥? 거기 가서 밥 먹고 왔는데 아, 다르긴 다르더라고. 병천순대 들어봤죠? 그 병천이라는 그 도시에 가서 먹었어. 순대, 아, 그 순대국 거리 같은 게 있더라고. 어우, 다르더라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아, 난 부산 돼지국밥보다도 훨씬 더 맛있었다고 느꼈어.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제 뒤적거리게 되네. 가위를 좀 가지고 온나? 아, 이게. 어, 가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집에 집게가 하나밖에 없나? 응. 잘라있나요? 이건 쌀고기. 어디를 자르면 될까요? 내가 할게. 응. 집게 좀 짧은 집게 있을까? 응. 김희철님 발언이요? 아, 저는 이제 당한 게 많으니까. 근데 약간 보면서 약간은 걱정이 되긴 했었죠. 왜냐면 이제 그 뭐랄까, 혹시 안 쓰는 집게 다 버렸나요? 아니, 난 버린 적 없는데. 집게가 또 집에서 다 사라졌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이거 하나 시청자들 시청 다 깨죠. 모비지에 깜빡 난 거? 누가 깜빵을 가? 못 봤어. 빛가오? 빛가오가 왜?
징역을 받 3년을 받았다고 징역을? 실형? 선고? 구형이 아니라 선고? 구형이겠지. 뭔 소리야. 근데 뭘로? 좀 봤던 것 같은데 뭐. 뭔데? 성희롱이었나? 추행이었나? 하여튼 성범죄였습니다. 그래? 아 얘기하지 마 그럼 여러분. 저기 뭐라고 그게. 얘기하지 마. 어. 와. 지리네. 이게 잘리네. 이거 이걸 참냐고. 이걸 참냐고. 이거 못 참지. 유아인? 그러니까 유아인 같은 사람 보면 돈이 다가 아닌 것 같아. 그 나이 때, 동나이 때 이룰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최고 업적을 달성했는데 천만 영화에도 나오고 연기력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이창동 감독 그 버닝에서도 좋은 연기로 그 연기로 까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주는 데도 많고 일도 끊이지 않고 있고 그 정도면 86년생 고티지 우리나라 고트지 고트 유아인 그 나이대에서 그니까 참 유아인의 삶도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었을까? 뭔가 다 이루고 나니까 이제 뭔가 현타가 왔나 보다. 이성관계도 이제 뭐랄까 그냥 지겨울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 원래 나의 결핍이 타인에게는 별거 아닌 그런 거라면은 그걸 느낌을 모르는 거지 남들은. 그래서 이해를 못하잖아. 아니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러니까 정당화 시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탈선한 거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다른 쪽으로 풀 수도 있었을 텐데 취미를 갖거나 바이크를 타거나. 무섭지도 않았을까? 대마초를 하고 너무 그렇게 호주야. 약물에 의존하고 그러면 안 돼. 뜯어 먹어야죠. 형님 그걸 하나하나 잘라먹습니까? 족벼로 안경다리 날려걸라.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연예인 쪽은 브로커들이 접근해서 물들이는 게 크겠지. 연예인이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겠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접근했겠지. 근데 유아인급 되면 아 걸려도 그냥 각오하자 이런 마인드로 하지 않았을까? 코트님 마약 합법화 되면 할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캐나다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주가 있잖아요. 너네? 합법화 되면요? 아니요. 안 한다고? 네. 아예? 중독성 없는 거는 한 번쯤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중독성은 마약이 어딨어 인마. 그런가요? 나는 해. 나는 난 솔직히 할 거야. 되면 어때요 중독성? 합법이 그러면, 되면. 그러면 한번 해보죠. 나는 합법이 되면 할 거야. 약간 그런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약간 관련돼가지고 약에 그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끝이 너무 안 좋아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잔인한 법이라. 그렇죠. 그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피피한 삶. 갑자기 그거 생각하니까 네.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네. 그죠. 안 할래. 호기심에 했다가 이미 난 그래 마약을 하고 있잖아. 뭐예요 그게? 스로틀만 당기면 아. 스로틀만 당기면 스로틀 개방만 조금 하면 바로 마약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어저께 방송 6시 좀 넘어갖고 바로 때려쳤잖아. 바로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잖아. 마약 하려고. 왜 하나나 몰라. 합법적인 마약인데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못 참지. 아 들고 뜯을까 씨바. 이거 들고 뜯으세요. 전 다 먹었어. 아 들고 뜯으면은 너무 적이긴 한데. 뭐요? 맛돌이 아닙니까? 아 너무 그게 손이 너무 묶고 그래가지고 장갑 냄새도 오래 배고. 장갑 드릴게. 장갑 네. 괜찮다. 니트로 장갑 말고. 비닐로 드릴까? 그냥 일회용 걸로 줘. 아, 장갑을 뜯어 먹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한 개만 드릴게요. 라면 안 먹어요. 와, 아싸. 개 꼬들꼬들하네, 진짜. 아, 오늘 메뉴랑 경기예요? 오호. 근데 메뉴랑 파리 생제르맹이랑 구단주가 같이 소유한다 그러던데? 돈으로 사버린다는데 곧 있으면 메뉴를. 아, 저 안 봐요.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냥. 너스레 같이 떨어주는 거지. 아는 척. 제주 청정족발이래요. 나 이렇게 식사 시간 길게 가져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존나 맛있네. 냄새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완전 꼬들꼬들하고 약간 그 식은 족발 내가 좋아하는데 차가운 족발. 아 UFC 헤비급은 어떻게 됐습니까? 볼카랑 누가 이겼어요?
아 라이스야 헤비급 아니야? 판정승. 거의 다 먹었다 진짜. 죄송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빨리 먹을게요. 경기 되게 재밌었나 보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레전드급 UFC 선수가 안 나오는 걸까? 동양인이라 그런 거 같지 않아? 피지컬적으로? 아니 한 체급 섞어내고 완전 챔피언 먹는 사람 있잖아 UFC에서. 맞아 근데 그게 동양인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흑인은 진짜 웬만한 스포츠 다 잘하잖아. 몸이 탄력도 좋고 근육도 많고. 근데 유일하게 수영해서 물에 잘 못 드니까. 아 끝! 다 먹었어. 와 진짜 완전 잘 먹었다. 느끼한 거는 이제 콜라로 잡을게요.
SM 인수하더니 팔자 좋네. 방시혁 아저씨가 몇 킬로나? 키는 좀 작지 않나? 팔도 두껍잖아. 팔다리 다. 감사합니다. 저 112kg요. 근데 오늘 재니까 1kg 또 빠졌더라고. 최근에 바이크 타고 다녀서 111kg? 111? 1kg 더 빠졌어요. 그 이러다 진짜 110 찍는 거 아니야? 응. 아니요, 여기서 더 찌진 않더라고요. 112, 113, 111은 처음이네. 타노스를 능가하는 빌런이 아 정복자 캉이요? 안 볼 거예요 이제 마블은. 마블은 이제 안 볼 거예요. 기대도 안 되고 엔드게임에서 이제 게임이 끝나지 않았나. 아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고, 사실 좀 어제는 취미 즐기고 싶어갖고 급하게 방종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6시 넘어서 했으니까. 아니 마블은 이제 다시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아이언맨으로 역사를 썼는데, 그리고 이미 이제 히어로 무비가 좀 지겨워. 그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방송이 없다. 팬들을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건 기만 아니냐고요?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내 개인의 그것도 있어야지. 방송만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방송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채워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서. 아니 근데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저게 뭐 카지노 이제 시즌2 시작이라고. 좀 있으면 나오겠네 이제. 아 너무 감질나.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푸는 거는
모범택시 2는 뭔지 모르는데. 모범택시가 뭔데? 영화예요? 모르겠어. 드라마요? 네. 안 봐요. 이재훈 나오는 거예요. 카지노 더글로리 미만 잡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전도 난 별로 재미없던데. 쌈배한테 피